네, 안녕하세요. 9학년 친구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휴업 때문에, 메르스 휴업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주택 모형 만들기 막 해야 되는 때에 아쉽게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수행평가 어떻게 하지?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선생님도 걱정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좀더 변화되는 추이를 보고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있거나 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 기말고사에도 나올 내용이에요. 기말고사 나올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 겸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요. 마지막에 과제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 수행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이야기예요. 1994년도. 엄마, 아빠 결혼했을까요? 그랬을 때쯤일 것 같아요. 94, 아닌가? 94년도, 그리고 95년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설 사고가 큰게두 가지가 났어요. 지금 작년에 사실 우리 문제가 있었던 세월호 문제나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건설 계통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선생님 96학번이라서 96년도에 토목과 대학교에 토목공학과에 들어갈 때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건을 많이 면접 때 물어보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었죠. 네, 이야기를 하나씩 하기 전에 먼저 건설 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학습지 받았던 친구들, 지금 율반하고 행반은 조금 요 부분을 약간 배웠어요. 리반은 전혀 배우지 않았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휴업 끝나고 돌아와서 배워도 됩니다. 예, 건설 기술에는 7가지 특성이 있어요. 공공성, 종합성, 경제성, 장기성, 일회성, 지역성, 쾌적성.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가 이 건설 기술, 건설 구조물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공공성 먼저 볼게요. 공공성은 모든 건설 구조물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합성은요, 하나의 어떤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합쳐져서 되었기 때문에 종합성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성. 건물을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돈이 들죠. 만 원, 이만 원 드는 게 아니라 억 단위도 수십억 단위가 드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건설공사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성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장기성. 무슨 얘기냐면요. 오랫동안, 한 곳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에 있는 이 성당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져서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도 심지어는 공사 중인 이 성당이죠. 한번 시공된 건설 구조물은 한 곳에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장기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자, 다음은요, 일회성. 건물 한번 지어지면은 이렇게 쉽게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이런 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네, 건물은 한번 세워지면은 고치거나 재시공, 다시 시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어려우므로 확실하게 먼저 계획하고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역성은요, 그 지역과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중해에 있는 산토리니, 이 그리스에 있는 이그 마을 보시면은 얼마나 지중해의 그 바다 색깔과 잘 어울리는 마치 그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런 규모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쾌적성인데요. 건물을 하나를 짓더라도 그런 건설 구조물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런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게 예를 들면 채광, 빛이 들어오는 채광이라든지 조명, 향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특성들 지금까지 7가지 이런 특성들이 건설 기술에는, 건설 구조물에는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이 사건은요, 특별히 이 중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위배했던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볼 사건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시면은 강남의 압구정동과 강북의 왕십리 쪽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수대교가요, 94년도 10월 21일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 상판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 상판이. 이 교량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가 그냥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여기 용접 부위가 떨어져서 그냥 아래로 추락해버린 사건이 있었죠. 여기, 아, 자꾸 이런 게 뜬데, 이거 뭘까, 이게. 네. 여기 자꾸, 아, 여기 이 버스가 추락해갖고, 이 찌부된 거 보이십니까? 그대로 추락해갖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32명가량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트러스 상판이 그냥 뚝 떨어졌고요. 이렇게 용접 부위가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이때 당시 뉴스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도 기어이 오늘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여기는 생태 같은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그 붕괴 현장입니다. 저희 MBC 특별 스튜디오 뒤쪽으로 지금 성수대교가 보입니다만은 그 위에 선 가로등, 가로등이 끊겨 나간 곳이 바로 오늘 사고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MBC 특집 뉴스데스크는 우리의 대형 구조물 건설 기술과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안전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 없음, 무사 안일한 자세를 보다 통렬히 자성하기 위해서 이거 동강난 다리 앞에서 직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사고 계략을 사회부 임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48분. 가랑비가 내리는 성수대교 위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길 시민과 등교길 학생들이 탄 차량들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 북단 다섯 번째 교각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 쪽으로 진행 중이던 경찰 기동대 승합차와 프라이드 세피아 승용차가 기우는 상판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흰색 르망 승용차와 엑셀 승용차는 급제동에도 아랑곳 없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 강북쪽 차선에서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16번 시내버스가 안타깝게도 끝내 뒤집히면서 20m 아래 흉한 몰골로 물에 떠있던 상판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지처럼 구겨진 이 버스 안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려나왔습니다. 반면에 무너지는 상판과 거의 같은 기울기로 떨어졌던 승합차 탑승자 전원은 가벼운 경상만 입어 일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성입니다. 네, 정말 이 사건 보니까 엄청나죠. 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네, 그렇게 있었는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자, 이 지금 교량을 봤지만 트러스라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리에 이런 모양이 있는 건물들, 다리들 봤죠? 네, 이런 게 트러스입니다. 이렇게 찍 X자처럼 또는 K자, 뭐 N자처럼 이렇게 있는 이런 게 트러스입니다. 이런 거. 요게 지금 성수대교인데요. 새로 다시 신축돼서 다시 이렇게 개통됐던 그런 성수대교인데요. 자, 요런 게 트러스입니다. 네. 다리를 교량, 한강에 있는 교량을 연결하는 방식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끈으로 매는 현수교, 뭐 아치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성수대교는 이 트러스교였습니다. 자, 트러스교는 특성상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스님이 재작년에 수업에서 스파게티 면 굉장히 똑똑 잘 부러지잖아요. 그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서 트러스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다가 여기 영상 볼 건데 이게 책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트러스는 잘 버티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볼게요. 일단 세관 가고 세관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야, 이거 왠지 튼튼해 보인다. 튼튼해 보여. 내가 하는 거 우연한 거야. 두 시간 동안 해? 네. 야,
그냥 막 가요, 막 가요. 어차피 안 꺼는 못 가요. 오! 미친 거 있나? 진짜 갈 수 있어. 오, 괜찮은데? 많이 간다. 이거 몇 12cm가 아닌데요? 어. 그래. 우리도 많았어. 그래요, 두 개나 있어. 이거 두 개로 있어. 에바 세바에 다섯 겹이야. 에바도. 네 겹이냐? 다섯 겹이냐? 일곱 겹. 책이 모자라게. 왜 이렇게 했다. 아니, 12cm 아니네. 뭐야. 몇 권이야? 여덟. 풀. 원래. 아, 여기 오늘 되게 낮으면. 토이고. 아, 이거 네 겹이에요. 네 겹. 아니, 이게. 세 겹이거든. 네 겹이거든. 내가 세웠거든. 어? 지금 뚜둑 소리 나는데 돌아갔어. 부러지고 있어. 두 겹짜리 부러졌어요. 두 겹짜리 하나. 한 개 더 그냥 막 올려요. 여기 지금 벌써. 뭐 초콜릿 시럽이랑 올려요. 네. 오랫동안 버티죠. 굉장히 무거운 책인데 이걸 다 버티는 게 그래도 스파게티 면이 약하지만 뭐 여러 개 뭉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트러스 구조를 만들었을 때 하중이 적절하게 분산이 돼서 튼튼한 교량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튼튼했던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수대교가 이렇게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트러스 보이죠? 트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됐던 원인은 바로 부실공사였어요. 부실공사. 예. 건설기술의 어떤 특성을 무시했을까? 잘 봤더니 장기성과 네, 일회성을 무시했던 사고였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요. 안전에 대한 불감의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는 충분히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 많았고요. 여지까지 그런 건설사고로 이 이전에 그만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됐겠죠.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된 성수대교가 완공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균열이 가하고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됐었죠. 트러스 연결 부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사고 이후에 발견됐어요. 또 연결하고 있는 그 볼트도 이렇게 구멍이 헐거워지면서 그 강도도 매우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또 그 트럭이 이제 우리 그 과적 차량 단속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이후에 생긴 일인데 그 한강 교량 위로는 몇 톤 이상 이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은 다닐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 하중보다 더 많은 약 40톤이라고 들었어요. 30톤이 기준인데 약 40톤가량의 그런 과적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게 됐었던 그런 것들이 이 붕괴의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이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어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는데 바로 1년 뒤, 아니 정확히 1년 뒤도 아니죠. 1995년도 6월 달이니까 약 10개월도 안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무슨 폭탄 맞아서 테러가 일어나서 뭐 폭탄 테러로 인한 파괴 이런 느낌이죠. 뭐 미사일을 맞았거나 그런 느낌이죠.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서 무너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신문 기사가 이때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매몰 약 천여 명 정도가 사망했었다 할 거라는 그런 예측 뉴스였는데 이거 사람 눈 뜨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네. 지금 구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게 사람 사망 실종 약 300여 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작년 세월호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말 너무 참혹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다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봤던 기억이 나요. 한번 이때 뉴스 한번 볼까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그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아주 뭐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소...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지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 다 날라오고 매대가 다 엎어지고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다 엎드렸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매대가 엎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돌이 다 떨어졌어요.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네,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그 바로 1년도 안 돼서 일어났었죠. 이때는 또 어떤 사고의 원인이 있었을까요? 네, 붕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부실공사였어요. 근데 부실공사 보시면은 이 경영진들이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원칙을 무시한 아예 시공 자체가 잘못된 시공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시공이 너무 많았어요. 있었던 벽을 없애거나 설계도에는 분명히 있었던 벽을 없애거나 왜 이렇게 영업하는 그 백화점으로 해야 되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있어야 될 벽이나 기둥 같은 걸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공할 때.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들이 황당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철근도 빠지고 콘크리트도 빠지고 뭐 돈도 절약했어야 됐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영진,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하죠. 삼풍백화점의 주인, 공사 주체인 경영진들의 안전 무시가 엄청났었습니다. 네, 보시면요. 그 원래는 이 삼풍백화점이 백화점이 아니라 아파트 상가였어요. 삼풍아파트의 앞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을 백화점으로 무리하게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처음에 허가를,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는 설계할 때는 상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5층 이상으로 증축하면서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을 없애고 기둥을 없애고 이래가면서 이제 구조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네, 아까 말했지만 벽이나 기둥, 철근 등을 없앴던 그런 부실 시공. 그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뭐가 터지고 뭐 이렇게 기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붕괴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했었어요. 경영진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한 이 경영진들의 엄청난 무책임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장기성과 예, 일회성, 한번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또 한번 지어질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을 무시했던 거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참사의 원인으로 참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건설 감리라는 제도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의 이 관계들을 올바르게 만들어 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사 관계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명의 공사 관계자. 첫 번째 공사 주체. 누굴까요? 삼풍백화점에 따지면 삼풍백화점의 그 운영진, 경영진이겠죠. 삼풍백화점 주인이겠죠.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가 만듭니다. 예전엔 감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리자가 생기면서 감리는 감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공사 주체는 자신의 구상과 요구사항을 설계자에게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를 위촉합니다. 공사주체가 대장이에요. 공사주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지금 율반하고 행반을 배웠어요. 리반은 미안합니다.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공사주체가 어딥니까?
네, 선생님이 서울시라고 그랬잖아. 서울시, 그쵸? 서울시가 공사 주체예요. 그럼 공사 주체가 누구를 섭외했습니까? 네, 첫 번째 설계자인 누구? 네, 자하 하디드죠. 예, 자하 하디드라는 우리 외국인 설계자를 섭외했죠. 공사 주체의 구상과 요구 조건에 따라서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사람. 시방서라는 그 설명서예요. 설계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어떤 설명서를 말합니다.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죠. 그럼 이 완성된 설계 도면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네, 바로 시공자에게 넘깁니다. 시공자는 그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대로 만들기 시작하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만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삼성물산에서 지었어요.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시공을 말하는 거죠. 설계는 자하디드였지만 외국인이 했지만 시공 만드는 건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리라는 게 나중에 생겼죠. 이제 이 사건 두 사건 이후에 감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공사가 설계도대로 되는지. 삼풍백화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계도는 분명히 아파트 상가였는데 시공하는 사람한테 백화점으로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설계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감리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대문 디자인 프라이자의 경우는 감리도 자하디드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공사 관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 주체가 설계자에게 오더를 주고요. 설계자가 설계를 한 것을 시공자에게 넘기고, 시공자가 잘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감리자가 감리를 감독을 합니다. 이렇게 공사 관계자들이 잘 조화롭게 생겼던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통해서 생겨났던 이런 제도였던 거예요. 어때요?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좀 치욕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공사의 건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공사 관계자들의 일들이 변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은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두 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보는 짧은 글을 써보는 건데요. 무슨 글을 쓰냐면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1 롯데월드 알죠? 엄청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논란으로 있었던 것들이 123층인가요? 555m짜리 건물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완성될 거고,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공사를 하는 중에 안전에 대한 사고 발생들이 자꾸 끊임없이 있었어요. 아쿠아리움 균열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집안 옆에 여기 석촌호수가 물이 수위가 내려가는 현상, 물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바로 옆에 석촌호수 보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 석촌지구 이 부근에 싱크홀이 자꾸 생겨서 이 집안, 이 땅이 약하지 않느냐, 연약 지반이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낙하물 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시공을 두고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두 사건과, 물론 선생님이 롯데건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제2롯데월드가 꼭 무너지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있었던 우리 이 두 개의 사건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안전에 대해서 또는 건설 기술의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제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제1롯데월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제1롯데월드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글들을 짧게, 선생님이 여기 구글 클래스에 들어가시면은 하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학생들이 짧게 한두 줄이어도 됩니다. 써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1롯데월드의 사건이나 이런 일들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1롯데월드 사건, 붕괴, 이런 표현들을 좀 찾아보시면, 검색어를 찾아보시면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이 건물들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감사하고요. 다음에 휴업 기간 동안에 또 한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